안녕하세요, 중급닌자 양기철입니다. 드디어 보루토가 어린 시절의 나루토님을 만났습니다. 보루토 애니메이션 127화부터 에피소드가 시작됐습니다. 과연 어떤 전개가 펼쳐질지 기대가 큰데요. 현재까지의 진행 내용과 앞으로 기대되는 장면에 대해서 저 기철이가 연구해봤습니다. 지금 바로 보시죠. 나루토 20주년 기념 에피소드, 과거로 시간 이동을 한 보루토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전에 사스케 보루토와 교전 후 도망친 오츠츠키 우라시키는 며칠 후 나뭇잎 마을을 어슬렁거리게 되고 나뭇잎 마을은 경계태세에 들어갔는데요. 그러다 사스케 보루토는 우라시키를 마주치게 되고 우라시키는 얼마 전 마을 측에서 발굴한 고대 유물을 잘 알고 있었다는 듯이 능숙하게 작동시켜서 특수한 포탈을 엽니다. 우라시키는 그곳으로 들어갔고 사스케와 보루토 역시 따라 들어갔습니다. 그 안은 시공간이 교차하는 특수한 장소였고 우라시키와 교전 끝에 보루토는 고대 유물을 손에 넣은 채 서로 어딘가로 이동이 됩니다. 보루토와 사스케는 익숙하면서도 낯선 곳에서 눈을 떴고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전경을 살펴보는데요. 알고 보니 도착한 곳은 약 20년 전의 나뭇잎 마을. 이 장면은 이전에 나루토에서 나왔던 장면을 오마주한 것으로 팬들에게는 익숙한 장면일 텐데요. 참 감회가 새롭네요. 그렇게 보루토는 AI 스피커 기능이 탑재된 고대 유물을 통해서 오츠츠키 우라시키가 며칠 후 같은 시대에 올 것이라는 정보를 얻게 되고 본인들은 보다 먼저 온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스케는 우라시키가 과거 시대로 시간 이동을 하여 약하고 어린 나루토한테서 구미의 힘을 빼앗으려는 의도로 추측하고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도록 변장을 한 후 그 시대에 있는 어린 나루토를 지키기로 결심합니다. 이번 에피소드의 관전 포인트는 아무래도 보루토와 어른이 된 사스케가 어린 시절의 주연들을 만난다는 부분인데요. 보루토가 나루토를 만나면서 무엇을 느끼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제 영상에 남겨주신 수많은 댓글, 보루토는 나루토의 힘들었던 어린 시절을 보고 철 좀 들어야 돼 가 드디어 실현될 수도 있겠습니다. 130화에서는 하급 닌자들을 총출동시켜서 임무에 투입된다고 하는데요. 제대로 파티를 열어주네요. 평소 보루토와 지내던 친구들의 부모님은 어린 시절 어떤 모습이었는지 알게 되는 부분도 흥미를 이끕니다. 그리고 만나본 적 없었던 보루토의 삼촌 휴가 네지와의 만남도 기대가 큰데요. 보루토의 이름은 삼촌의 이름 일본어 네지가 의미하는 나사에서 따와 볼트와 너트 할 때 그 볼트의 일본어 발음인 보루토에서 유래했고 항상 나사 모양의 목걸이를 하고 다니는 만큼 네지를 기리는 의미가 가득 담겨 있는데요. 과연 둘의 만남은 어떤 케미를 만들어낼지 기대가 됩니다. 과거 나루토를 보면 얼굴을 붉히던 엄마의 모습을 보고 보루토는 어떤 반응을 보일지도 궁금하네요. 그리고 설마 같이 갈 줄 몰랐는데 어른이 된 사스케도 보루토와 함께 과거로 돌아갔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도착한 시기는 어렸던 사스케가 마을을 탈주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는데요. 잠깐, 설마 이거 사스케가 미래에 일어날 일을 모두 스포해서 탈주를 막고 이타치도 살리고 아카츠키를 해체시키고 마다라 카구야까지 전부 없던 일로 만들어버리는 막장 전기 아이키니?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기대하셨던 지라이아의 모습을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듣고 지를 아니 수둔을 발동할 뻔했는데요. 나루토와 같이 있던 지라이아는 보루토와 사스케를 만나게 됩니다. 서로 스승과 제자라는 공통된 관계이고 특히 사스케와 지라이아는 주인공을 제자로 두었고 마을 밖을 돌아다니며 세상의 위험을 찾아낸다는 공통된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서로의 만남이 어떤 의미를 가져오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이 밖에도 나루토와 보루토의 합동 나선환, 카피 닌자 시절의 카카시를 만난 보루토 등 기대되는 장면이 너무나 많습니다. 과연 과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어떤 감정을 나누게 될지 앞으로 진행될 보루토 애니메이션에서 확인해봅시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중급 닌자 양기철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